여자 컬링팀 팀킴의 폭로와 관련해 김경두 씨 일가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가 어제 시작됐습니다. 팀킴을 배출한 경북 의성군에서는 김 씨 일가의 전횡에 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김경두 씨 일가의 전횡과 비리를 조사할 문체부와 대한체육회, 경상북도의 합동감사반이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. 20억 원이 넘는 각종 지원비의 횡령 여부와 팀킴 선수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고강도 감사에 나설 계획입니다. 다 해야죠. 그래야 진실이 확인이 되죠. 감사를 해보고 너무 내용이 많으면 연장할 수도 있는 거고. 한국 컬링 지도자협회는 김경두 씨 일가가 의성 컬링장과 컬링연맹을 제왕적으로 운영했다며 감사에서 비리가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. 팀킴을 배출했던 경북 의성군의 컬링 지도자들도 의성 컬링장을 독점한 김 씨 일가의 전횡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. 평창 끝나고 그다음 한 달 때는 한 번 갈까 말까 했었어요. 존재 의미가 없는 거죠. 애들한테도 그래요. 군청에 관계자분도 오셔도 내가 한번 올라가서 얘기해보겠다. 얘기하고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씨알도 안 먹겠다. 이게 우선 군청에서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한 개인이 독점해서 하는 장소인 건지. 그동안 의성 지역 학생과 군민들에게 문을 걸어 잠그고 훈련 기회를 박탈했던 의성 컬링원의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. SBS 박재현입니다.